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このところに聖霊様の恵みが満ち溢れ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信仰生活の中見えてくるものがありますよね。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それは信仰なんです。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あの人は信仰とってもいいですよ。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あの人はどうやら信仰がなさそうだな。 이렇게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まあこのように誰もが一度は考え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それはあくまでも自分の個人的な、習慣的な判断なんですね。 그렇다면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だとしたら本当の本物の信仰の人はどうやってわかるのでしょうか。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이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 알겠죠. それはあなたの信仰は立派ですと褒められた人を見ればわかると思います。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あなたの信仰は立派ですと예수様から褒められた女性が登場しています。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この女性を通して主に認められる立派な信仰は何か悟っていく時間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자,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주님의 립바나 신고도 믿음められる もの, それはイエス様だけを切に探し求めるものです。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이 휴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로という 지역에 休み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이죠. 또는 예수님을 追いかけてくる 군신의 위에 예수님이 ちょっと疲れてしまったからです。 그런 예수님의 휴식 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休んでおられるところに ある一人の女性がやってきたわけです。 그것도 그 당시에는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말이죠. それもその当時に相手にされなかった異邦人の女性がやってきたんです。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しかしその異邦の女性は人々に自分がどう見られようかそれはあまり気にしていませんでした。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イエス様に絶対に会いたいという思いを持ってい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귀신에 들린 이 자신의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それは長年の間悪霊に取り憑かれている娘がいたからです。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아이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様に出会えたらきっと私の娘は癒される。 또요 신고를 持っていたからでした。 요즘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성전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最近夜教会に祈りに来たら聖殿の中にたくさんの祈る生徒さんがいらっしゃいます。 정말 성전이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本当にこの聖殿が恵みで満ち溢れています。 한 성도님은요 주여 하고 아주 성전이 떠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아르세토와 뭐 쉬어도 맞고 세대가 구하려고도 뭐 사견대 이노띠에마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집안에 큰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될 만큼 아주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맞다 아르세토노 갔다와 뭔가 이에니 뭔가 문제가 있다노까나 심판이 날호도 오키나고요 낚기나가라 사견대이마스. 늦은 저녁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와서 왜 그렇게 힘들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걸까요? 夜遅くこの聖殿まで来てなぜあるあるほどの力を絞って大変なその声を上げながら祈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바로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それはイエス様なら私のこ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信仰があるからなんですね。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皆さん、皆さんの人生の中問題がありますか?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고 이 끙끙 앓지 마십시오. だとしたら 1人で くよくよ 考えたり 思い 悩んだりは しないでください. と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また人を訪ねて解決してもらおうとすることもやめましょう. 바로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마니その問題を携えて来てください. 눈물로 호소하든지 성전이 떠나가라 부르짖든지 涙を持って訴えたり、あるいはもう聖殿が壊れるほど叫んで祈り求めたりして 예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前で自分の問題を全部注ぎ出しましょう.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ただイエス様だけがその問題の完全なる答えを解決をしてくださる方であるからなんです.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는 것. 예수様だけに切に祈り求めすがりつくこと.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それがイエス様に認められる立派な信仰の姿であるからです.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まずイエス様のところに真っ先に走り行って、そして叫び祈っ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두 번째입니다. イエス様に認められる立派な信仰第2番目です.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두 번째로는 내 자아의 죽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イエス様を切に本当に探し求めてならば2番目自分の自我の死を捧げることなんです. 그 여인은 아주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죠. 이혼の女性はやっとイエス様に出会えたんですが、イエス様に犬扱いをされてしまいます.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まず子供たちに満腹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子供たちのパンを取り上げて子犬に投げてやるのは良くないことです. 개 취급을 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犬扱いされたんですから本当に気持ちいいと思う人は誰もいないはずですね.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황당해하거나 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しかしこの異様の女性は戸惑ったりそして怒っ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또는 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하면서 막 심호흡하고 있지도 않아요. また自分の感情を隠すために深呼吸をしたりもしませんでした. 그 여인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その異様の女性はすぐこのように答えました. 네, 저는 개입니다. はい、私は犬です.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사오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 子犬でも主人の食卓から落ちるパンくずはいただきます。私にパンくずでも投げてください。 성도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本当の信仰っていうのは自分の現実に現実のその状況にあった時に本当は現れるんですね. 그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곤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説教を聞いて 아멘 아멘 と答えるのは本当の本物の信仰だとは言い難いんです. 아주 다급한 상황 또는 나를 정말 개라고 취급하는 그 상황 앞에서 本当に急な状況、また自分がまる犬扱いされるような、そのようなプライドに気づくような、そのような状況。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실제로 내 믿음의 현 주소일 것이에요. その時に自分がどのように反応するのか、それが自分の本当の信仰の姿だと思います。 최근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最近私の会社であったことです. 저희 팀 리더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私の チームの リーダーが私をこっそり呼んで私に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메인 디자인은 다른 직원이 하도록 하고 노상은 이 서브로 잡단일을 하라는 거예요. 메인의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노상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お手伝いをするような雑なことをしなさい
또 이야기했던 데스. 사실 저희 팀 중에서 제가 디자인 회사의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진짜 저는 디자인과에 저의 경력이 가장 나가인 데스. 내가 디자인과 한참 선배잖아. 제가 디자인과에 오이때 가장 위에 선배이 나노니. 반대로 메인 디자인을 내가 해야지. 작근이 저는 메인 디자인과 나한테 다노베끼잖아요. 그 서브 일이 하는 것들은 신입 아이들이 신입 아이들이나 하는 거잖아. 오테사이스리나 시고토란테 신징상가 쓰는 시고토잖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아주 확 하고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시즌 시대 와타시노 고코루와 뭐 후유카이니 났단데스. 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노아츠카이 사레타 와키잖아요. 도테모 후유카이나 오모이니 뭐 가라레마시다.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소녀니 후유카이나 오모이요 못때 뭐 슈노미마니 데테기탄데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을 지금 나빠하고 있죠? 시오. 나제 와타시와 이마 코노요니 후카이나 오모이요 시테이룬데스까? 그리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대우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소시테 와타시와 나제 지분가 노조무 아츠카에 우케나케레바 이케나이 또 오모테이룬데스까? 그런데 제 안에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私の心の中に私はそういう扱いを受ける資格があるわという思いがあることに示されました。그렇다면그자격은누가준것이죠？じゃあそういう資格は誰から与えられたものなんだろう？그런데아무도저에게그런자격을준적이없다는것을알게되었어요。しかし誰もそういう資格を私に与えてくれたものはいないと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그것은내자신이스스로내자아가만든기준인것이에요소리와지분대미즈카라지분가다테또있다지분가다테다기준だったんです그리고내가바라는내욕심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저때지분가노존대로지분노욕다という것도니기즈카사려마시다성도여러분미나상내가감당하기힘든상황또어려운일이닥쳤을때우리는어떻게반응하나요지금가受け入れ堅い、また自分手に負えない状況にあった時に皆さんがどのように反応しますか気分나쁨本当に不愉快な思い또는화가남もう苛立つ또는억울함막悔しい思いがする이런반응이먼저나타나시나요こういう反応が先に出てくるんですか그렇다면그상황이또는그상대가잘못되었고나쁘기때문만은아니라는거예요だとしたらその状況その相手が悪いからだ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よ바로그것은내자아가내안에세워놓은내기준이건드려졌기때문이에요それは自分の自我が自分が立てたそのような基準そのようなプライドに触ったからなんです내가원하는내욕심이건드려졌기때문입니다自分が望んでる欲に触れられてきたからそういう反応が出るんです자그렇다면정말자아가죽은자는어떻게반응할까요じゃあ自我が死んでる人はどのように反応すると思いますか한목사님의간증을들었습니다ある牧師先生の証し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어느날서부턴가교회에서성도님들이목사님을대하는태도가달라지기시작했대요아르시から生徒さんたちが牧師先生に接する態度が変わっ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そうです그리고뒤에서수근수근거리는것같았대요そして後ろでこそこそ話し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そうです아무런영문도모르고당하는목사님은마음이힘드셨겠죠뭐와けも分からなくてこそこそ話されている牧師先生の心はちょっとつらかったと思いますね그런데알고보니까이교회안에서이상한소문이퍼지고있다는거예요どっちにしたところ교会の中に本当におかしな噂が広まっていったんですね담임목사님이헌금을횡령해서유학가에있는이아이들에게보내고있다담임목사선생가献金を横領して留学に先の子供たちに仕送りを送っているという噂が広まっていったんです또어느집사님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누가 봤대더라. 맞다. 다리다리나 조세는 시상도 복시선생이 이천 이르고 또 미카겠다요. 또 우와사가 사례되었다. 물론 이 사실 묵은 전혀 없는 헛소문이었어요. 물론 네모 하모 나이 우와사だったんですね. 그 사실을 알고 옥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셨대요. 선호부터 오실 때 복시선생은 도대체 悔しくて 뭐 난니모 아노 되기나이 조타니 나리마시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결단코 내가 사과를 받아내리라. 고유 우아사오 시로메타 시토 제타니 스카마테 아야마테 모라오 또 기메타 소데스. 내 결백을 내가 끝까지 주장하리라. 와타시노 신지츠오 츠키도메테 야루 또 오모타 소데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고유 오모이요 이누린 시때 슈 이노테르 또 슈와 난니모 세즈니 담아떼 이나사이 또요 고따에가 그런다 소데스. 주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명도 못하겠고요. 슈가 도메테마스카라 나 가이메모 쓸 것도 못했기나이시. 정말 억울해서 병이 생긴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겠구나. 아마리니 뭐 구야시 오모이요 사세라를 또 병균이 나는다나 뛰어 아노고토바 혼토다나 또 못다 소데스. 정말 가슴이 썩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으셨대요. 혼토니 고코르가 그르시크때 뭐 신이소니 났다 소데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시겠대요. 뭐 소유 오모이는 낙거대 도르요니 카미사마니 이노토라 이노카 와카르나쿠 났다 소데스. 그런데 그때 목사님도 모르게 입술로 한 고백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나 조교 낙가데모 복시선생은 어머와즈 고려나 고쿠하고 싶다소데스. 나는 죽었습니다. 와타시와 모 시니마시다. 하나님 나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카미사마 와타시와 모 시니마시다. 이 고백을 한 열 번쯤 했을 때 정말 죽음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셨다고 해요. 거의 곡과고 죽가에니 우짜겠다 도끼니 혼돈이 시가 노돈데그르요나 기가시다소데스.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그 분노와 그 섭섭함이 순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고코로니 헤이안가 노조마레 이카리야 사비시사 귀하시사가 기에떼 시마다소데스. 그러자 지금까지 나의 이 억울함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옮겨졌다고 해요. 진짜 이마마데 쿠야시 또 못했다 지금 밖까지 미치미했다니스가 속고까라 메가 하나레르 요니 났다 소데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이 향해졌다고 합니다. 예사모를 고꼬로 못때 미치메르 요니 났다 소데스. 그러자 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과 이 악행 때문에 애통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셨대요. 그러자 교회 안에 이치와리야 악의에 미치테이타 소유 고토다도 소리를 믿어오라레로 카나시무 예이사마노 고코로가 스타와테기타 소데스. 그리고 그 주님의 애통함으로 통곡하며 한참을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소유 카나신데로 예이사마노 고코로 못테 뭐 시바라쿠 그야타메노 이노리오 싯다 소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르 미나산, 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자아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결시때 야사시크 나이 지가노 시 또의 모노가 나제 와타시다치니 시지오난 데시오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의 후쿠인쇼 16쇼 29세스니와 고 가이타리마스. 이노치오 스쿠오 또 오모우 모노와 소리오 우시나이 와타시노 타메니 이노치오 우시나우 모노와 소리오 미다스노데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콘 크리스천가 코노 레테키나 신니요 와스레테 이키테르 요데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이시적갱메 레아요 사사게 이시적갱메 이도리오 사사게리바 또 열심히 봉사하면 소시대 이시적갱메 호시오스리바 또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 또 이시적갱메 슈노 시우베니 스카에 세토상니 스카에리바 저절로 믿음이 커지고 축복을 받는 줄 알고 살아가요.
おのずから、おのずから信仰が大きくなり、立派になり、祝福を受け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るんです。그런데그렇지않습니다。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ね。자기를부인하지않고드리는기도。自分を捨てずに捧げる祈り。자기자신이자아가죽지않은채내열심으로하는그봉사。自我の死が死を経験せずに自分の熱心さでただ奉仕すること。그리고나자신예수님보다나자신을더사랑하는자가드리는그예배。イエス様よりも自分自身をもっと愛しているそういう心を持って捧げる礼拝。그안에는예수님께서인정하시는참믿음이없기때문이에요。そういう中にはイエス様が認めてくださる本当の信仰がないからです。예수님께서는내가살고자하는자는죽게될것이요。イエス様は自分の命を救おうと思う者はそれを失い。예수님을위해서내가죽고자하는자는살게될것이라고말씀하기때문입니다。イエス様のために命を失う者はそれを得る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からなんです。이가난한여인은자신이살고자하지않았어요。この가난한여性は自分が生きようと助かろうとしませんでした。그래서계란은그소리앞에억울해하거나또는섭섭해하지않았어요。で犬扱いされた時に悔しい思いや寂しい思いをしませんでした。나는개이오니개가먹는부스러기라도나에게던져주시옵소서라고바로대답했어요。そうです。私は犬です。こういうのはパンくずでもいただきます。それでも私にくださいとすぐ答えたんです。그대답을들으시자예수님께서바로내믿음이크도다라고칭찬하셨습니다。そういう彼女告白を聞いてイエス様はすぐに아あなたの信仰は立派ですと褒めたわけです。그리고그여인은간절한소원이었던딸까지치유를받는응답도받게되죠。そしてその이혼の女性の願いであった切なる願いであった娘が癒されるそのような奇跡も体験できました。성도여러분皆さん내자아의죽음그후로는예수님께서직접일하신다는것을믿으시길바랍니다。皆さん自分の自我の死それがあってからはイエス様が自ら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내영혼이내자아가죽은자반드시예수님께서영원히살리시는줄믿으시길바랍니다。自分の自我が死んだものはイエス様が永遠に生き返らせ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예수님앞에자아의죽음을먼저드리십시오。イエス様の御前で自我の死というものを先に捧げ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내가절대놓을수없었던내가잡고있었던그것을이제놓아버리십시오。絶対に手放したくない、いや手放せないと思ってたそれを手放しましょう。반드시예수님께서살리시고축복하실것입니다。必ずイエス様が生かし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이것이성경에서말씀하시는진리이기때문이에요。これが聖書にある真理だからなんです。그리고내영이살수있는영적인방법이기때문입니다。また私の霊が生きる霊的な方法だからです。우리는이영적인진리를붙잡고매일매일나의죽음을드릴수있는우리모두가되기를축복합니다。霊的な真理에捕まって毎日毎日自分の死を捧げ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그래서예수님이인정하시는큰믿음으로そしてイエス様に認められる立派な信仰を持って예수님의축복과그큰영광안에서살아가는저와여러분이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イエス様の素晴らしい祝福と栄光の中に生き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